안녕하세요. 재즈 피아니스트 고배환입니다.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왼손 컴핑에 대해 알아봤는데요. 오늘은 양손 컴핑이 기본이 되는 쉘 보이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쉘? 조개 껍데기? 궁금하시죠?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. 클래식에서 말하는 사성분은 보통 소프라노, 알토, 테너, 베이스로 분류됩니다. 재즈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성부가 있는데요. 우리가 재즈 악보를 보고 이네 개의 음을 바로 찾아서 양손으로 연주를 할수 있어야 하는데요. 우리가 이미 다 배운 것들입니다. 바로 루트, 가이드 톤, 그리고 멜로디. 특별한 건 없죠. 그냥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을 바로 꺼내는 연습이라고 보면 되겠네요. 쉘이 조개 껍데기를 의미하듯 군더더기 없는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한 보이싱입니다. 우선 처음에는 전체적인 틀을 잡아주는 멜로디와 베이스 음만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. 오늘이 제일 쉬운 것 같다고요? 그럴까요? 그럼 바디 앤 소울의 첫네 마디를 한번 쳐볼게요. 멜로디는 트럼펫. 베이스 음은 말 그대로 베이스가 연주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. 뉴욕의 지하철역 안에서 두 명의 재즈 뮤지션이 이 곡을 연주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. 자, 그럼 연주해 보겠습니다. 오늘은 메트로놈을 틀지 않고 연습을 해 볼게요. 뭔가 틀을 잡아가는 느낌이죠. 베이스 음과 멜로디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연주가 만들어집니다. 여기에 가이드 톤을 오른손에 하나, 왼손에 하나씩 나눠주면 이런 사운드가 만들어지겠죠. 이미 만들어둔 틀 안에다가 3/7음을 잘 배열하면 끝입니다.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Someday My Prince Will Come에 적용시키면 이런 사운드가 나겠죠. 발라드를 제대로 연주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이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. 솔직히 저는 군더더기가 많은 보이싱을 좋아하지 않아요. 그래서 공연 때도 가이드톤 위주의 보이싱을 많이 잡습니다. 그럼 제가 연습하는 방법을 The Days of Wine and Roses에다가 넣어서 좀 보여드리고 오늘 수업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곡에다가 쉘 보이싱을 넣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나중에 발라드를 연주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.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.